시사자키 오늘은 이 MB 검찰 소환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도 바로 그 MB 특집으로 MB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혜 또 정치적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분명 그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MB가 검찰에 소환되게 된 게 사실은 참여연대가 작년 말에 검찰에 고발한 거에 대한 수사가 전면 확대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뭐 저희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12월 7일 날 다스의 죄는 누구 겁니까? 온 국민의 질문에 제도 화답을 한 거죠. 근데 성명불상으로 고발했습니다.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이라 적시하고 고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추정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예. 일부만.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이 답을 해라라고 땡땡땡으로 한번 해서 고발을 했던 그러니까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 예. 성명불상 땡땡땡을 예. 어떤 혐의로? 다스에서 최소 120억 이상 횡령이 발생했고 횡령. 예, 배임이 발생했고 배임. 그러다 보면 조세포탈이 있었을 거고 범죄 예. 수익을 은닉했을 거다라는 예. 혐의로 예. 그리고 기타 여러 또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강력히 수사해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심판받은 사건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고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발 준비하니까요. 그렇죠. 그 BBK에 투자했다가 예. 천억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봤어요. 5천 명, 6천 명 정도가. 5, 6천 명.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그 포기하고 도망가신 포기하고 떠나신 분도 있었지만은 네. 마지막에 남아서 몇백 명이 남아가지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장영훈 대표님 등등이 근데 이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BBK와 김경준한테 돈을 돌려는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유명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해서 LA 총영사까지 자기 측근으로 자리를 주고 예. 청와대라는 공적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가지고 140억을 이분들이 받아야 될 돈을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예. 먼저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먼저 고발해놨고 예. 검찰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피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서서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본격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12월 7일 날 국민들 열화와 등과 함께 민변화 참여연대가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하면서 네네. 검찰 수사 본격화되고 이른바 동부지검의 수사팀을 꾸리면서 지금 드러난 많은 혐의가 그걸 계기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성명불상 땡땡땡으로 고발을 했지만 사실상 고발할 때부터 그 성명불상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저희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스가 이미 MB의 아들이 이시영한테 다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멀쩡하게 MB의 큰형이 그리고 처남이 실소유주였으면 그 자식들한테 넘어갔거나 다른 사람 넘어갔겠죠. 예, 예. 근데 아무 상관없다는 MB한테 넘어가고 또 다스의 고 김재정 그 처남 그렇죠. 상속세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서 왜 만듭니까? 네. 그리고 다스가 BBK에 투자해서 날린 140억을 청와대가 왜 개입해서 문건도 만들고 직권남용까지 합니까? 그건 다스가 MB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문건도 만들어서 MB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한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그 140억도 MB가 별명이 돈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추적해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빼돌려서 뺏어가는 과정에서 MB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알았는데 검찰만이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특검 조사도 그랬고 그래서 검찰 답을 해라. 국민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검찰이 답할 때에 대해서 땡땡땡으로 해서 고발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MB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력한 물증들과 함께 증언하고 폭로한 분이 있습니다. 예.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스의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명박 일가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그렇죠. 김종백 씨 오늘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종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97년부터 18년 동안 맞죠? 예. 근데 입사해서 조금 지나니까 벌써 아 이건 이명박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한 3개월쯤 돼서 알게 됐습니다. 결정적 근거가 뭐예요? 모든 그 일에 대한 그 중심이 예. 회장님한테 쏠리지 않고 전문 경영인 월급쟁이 사장인 분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면 이상은 회장이고 예예. 예.
월급쟁이 사장들한테 가 있었다. 예. 그런데요? 뭐 가 있었고 뭐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고 예.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텐데. 예. 뭐 판공위를 쓴다든지. 네.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카드는 사장과 뭐 전무 정도로만 있었고요. 회장님은 아. 이상은 회장이라는 분은 개인 카드로 판공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받는데도 한 달 넘게 걸리고 네. 또 한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하는 것도 사장의 결제가 없으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조차 사용을 못했다 회장은. 예. 그런데 실권을 갖고 있던 월급쟁이 사장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더라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 뭐 돈 쓰는 거는 사소한 거는 안 하지만 예. 그 회사 업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항상 그 서울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김정백 씨는 주로 이상은 회장의 운전을 맡았습니까? 제가 97,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좀 그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97년 3월 24일 날 입사를 해서 예. 2008년 4월까지는 제가 그 이상은 회장님의 수행을 했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총무팀에서 일을 발령을 나서 총무팀에 가서 행정을 받고요. 예. 마지막 그때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감사 법무팀. 그 얼마 전에 그 이시영 씨가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그 부서에서 한 예. 5,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예. 그 5, 6년 근무하실 때 예.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그 아침 저녁에는 이제 그 강경호 사장을 그 픽업을 했고요. 아침 네. 저녁에만 네.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예. 나머지는 다 그 감사 비서실에서 법무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감사 법무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 말 정도부터 그 BBK 140억 환수에 관한 업무라든지 예. 또 2010년도에 고 김재정 씨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문서 관련된 업무라든지 예, 예. 또 다스에서 소소한 이런 뭐 행정적인 거 그 예. 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수출입은행에서의 그런 그 대출이라든지 그런 뭐 그 평가나 그쪽에서 사소한 그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앞에 언급하신 그 140억 환수 부분하고 그 상속세 부분 일하실 때 청와대랑 같이 했나요? 거기 팩스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고요. 그 예. 문건이 아마 그 압수수색을 한 그 영포빌딩 지하 1, 2층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팩스 주고받은 게 바로 청와대였죠, 그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김종백 씨가 직접 그 문서를 받고 또 보내고 한 그 당사자들이 전부 140억 환수 상속세 부분에 청와대가 직접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물증이로군요.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다스의 뭐 97년부터 아 이건 MB 거구나라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김종배 씨뿐 아니라 그쪽 직원이나 연관업체 직원들도 다들 알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수도 없이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하고 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밝혀졌을까요?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왜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했는지 네.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즉, 그 뭐 2007년 경선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예. 2008년 당선자 신문 때는 BBK 특검이 했고 예. 또 내곡동 이쪽에서는 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곧 그 수사 때도 직접 김종백 씨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죠? 예, 많이 했고요. 예.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또 경주에 그 압수수색 왔을 때 네. 그런 그 이상훈 회장 숙소, 예. 다스 숙소에 대해서 그 문을 따서 압수수색 하는데 협조를 했고요. 예. 또 그 전에 뭐 이런저런 뭐 증거물 없애는데도 일조했습니다. 증거물을 없애도록 누가 지시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이모 이사였습니다. 아, 이모라고 하는 게 이시영 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나 두 번의 특검이 그렇게 압수수색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 혹시 미리 알려주고 그러던가요? 제 느낌에는 연락을 받고 진행한 걸로 있고 오늘 뭐 조금 있다가 뭐 검찰이나 그래서 올 거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 예. 김종백 씨가 또 그 이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이시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 같은 것도 녹취록으로 해서 공개하신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동영 씨의 말의 핵심은 또 역시
이시영 즉 이명박의 아들이 다스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그 이 다스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하는 암시적인 말이죠. 네, 네. 이런 그 뭐 증언도 하시고 녹취록 공개 같은 것도 하시고 혹시 직접적으로 무슨 신변상 위협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 얼굴에 공개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는 조금 약간의 미행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락이 직접 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백 씨의 말씀 들었고요. 네. 우리 안진걸 위원장은 김종백 씨 직접 만나봤나요? 예, 뭐 이런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자들은 방금 본인은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여러 위협, 눈치, 불안에 예.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 지역사회니까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이분이 원래 하시던 세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장비소는 사실상 망했고요. 아, 그런 거 예. 하셨어요? 퇴사 후에?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 지역사회고 또 다스 직간접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제보다 공익제보다 소문이 나면서 하시던 회사도 망했고 지금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스에서 다스 다니던 직원들 중에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거나 녹취록을 남겨갖고 제공하신 분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네. 녹음을 하고 녹취록 하게 된 이유가 회사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권력이 자주 유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주인 이시영과 가짜 주인이었던 이동형의 막 파워게임 같은 게 녹음 파일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줄을 잘못 쓴다든지 예. 또 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녹음했던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 녹취록들이 특히 김종민 선생님 중심으로 했던 그런 녹취록 증언이 결정적으로 아, 이게 이명박 거라는 게 다 추정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공익제보자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 참여날 여러 시민단체 지금 이분들 돕고 네. 함께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그 MB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직접적으로는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는 BBK 투자했다 투자금 날린 5, 6천 명. 예. 이제 그중에 이제 특도 여태까지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몇 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고도 사실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저기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그 옵셔널 벤처스 BBK 이제 주가 조작의 피해자이자 또 김경준과 BBK가 뭐 387억 횡령해서 미국 도망가가지고 네. 이분들이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이명박과 다스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140억을 먼저 가로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도 2014년에 다스한테 그 돈을 돌려달라 우리 돈이니까 그 소송이 2008년 1월에 다시 재개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 때 지금이라도 이명박 보고 돈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이분들 돈이거든요. 본인들은 네. 다스와 이명박은 승소를 못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예. 승소했는데 돈을 뺏긴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창윤실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이명박을 고소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시영한테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게 다 이제 일가를 몰아주고 그 SM을 키우는 과정에서 네. 엉뚱한 다른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오죽하면 고소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스의 협력 회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를 현대자동차가 획기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급스타는 일을 하던 다른 업체들이 희생을 당했겠죠. 그랬죠. 그다음에 다스를 이명박 거니까 다스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영을 SM이라는 또 다스의 협력사를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예, 예. 그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의 다수가 네. 거기에 다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 정리하면 현대차가 다스에 특혜 주면 예. 다른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좀 크게 말하면 이렇게 경제 질서를 부당한 권력으로 해치면 예.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도곡동 땅 다스 BBK 이 세 건의 주인이 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혀지면서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받아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그렇죠. 청와대라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로챈 그런 알겠습니다.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사법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당하고 또 역사의 경랑에 휘말린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의 상처나 고통까지도 다 이참에 엄벌을 받음으로써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한 뭐 나쁜 행동을 한 대통령 나랑은 직접적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그 점을 안진걸 위원장이 지적하셨네요. 아니 실제로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양극화나 민생고나 혈세 탕진으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